지난 5일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2014 세계인이 함께하는 희망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요즘 국경을 넘어선 세계인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다양한 문화 공유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의정부 시민과 외국인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전 세계인들이 각 나라의 의상을 입고 화합과 평화를 소망하며 퍼레이드가 진행됐는데요. 곧이어 개회식과 함께 13개 나라 대표단이 서로의 소망과 희망을 단심줄 엮기로 선보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야외 부스에선 각 나라별로 의상 체험, 전통 문화 체험을 선보이면서 외국인과 시민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세계 문화를 한국에서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세계 문화 경험할 수 있는 거 열렸으면 좋겠어요.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까지 열리면서 우리의 입까지 즐겁게 해줬습니다. 대극장에선 200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패션쇼도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특색 있는 퍼포먼스를 선사해줬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을 통해선 다른 모습,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지만 우리 이웃이라는 인식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도심 속 작은 지구를 느껴볼 수 있었던 축제였는데요. 국적을 초월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의정부시, 세계는 하나, 행복은 업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시정 뉴스 한혜란입니다.